오늘 보여드릴 투룸, 대구은행역에서 수성시장역 2호선 3호선 중간에 있는 대구교육청 옆에 있는 청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네, 투룸이다시피 가격은 또 원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하이그루시드로 된 신발장이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중문을 이렇게 열고 가면 이렇게 넓은 네,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가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고, 아일랜드식 이렇게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빼고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집었다가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싱크대 중방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고,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,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안방문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활하기에 적당한 공간에 방이 보입니다. 풀옵션이고,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, 베란다 공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밖으로 보면 이렇게 유성 프로라인이 보이고, 예, 수성동, 여기, 이쪽으로는, 지금 보시는 방면으로는, 수성, 신천 쪽입니다. 시내 쪽 방면이고, 이쪽으로 보시면, 대구교육청, 대구은행 방면입니다.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캠퍼스 부동산이고요. 수성 1가 청운이라는 투룸이 왔습니다. 천에 40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빈방점 15.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